자, 오늘 잡은 고등어들입니다. 마리수는 뭐 얼핏 한 2시간 정도 잡았는데 한 10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뭐 엄청나게 나오니까 반갑습니다. 다리냅니다. 아, 오늘은 마산에 그 꼬등어 잡으러 왔습니다. 뭐 방파제가 잡히긴 한데 오늘은 편안하게 여기 이제 좌대에서 낚시를 할 거고요. 여기 이용 요금은 2만 원인데 뭐 안에 뭐 방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시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 사장님이 뭐 이렇게 밑밥 안 넣어도 된다고 올라 하던데 그래도 이제 밑밥은 넣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사용할 채비는 볼락대 유엘대입니다. 유엘대, 볼락대 쓰고요. 2500번 릴에 합사 1호, 그리고 뭐지? 아, 늘 쓰던 빙글 돌고 채비에다가 백크릴 3개 꽂았고, 밑에는 20호 카구망에다가 지브망을 넣었습니다. 3명이서 낚시할 건데, 저 혼자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뭐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큰 녀석들이 좀 밑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바닥 공략했다가 조금씩 올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리고 바닥에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몇 바퀴 감았어요, 바닥에서? 바닥에서 한 10바퀴 정도 감았어요. 아, 10바퀴. 오케이. 이거 떠있네, 바닥에 있네.
여기 여기. 아 난리 난리. 네, 다리냅니다. 오늘 제가 마산 원전에 와서 낚시를 해봤습니다. 대충 낚시만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뭐 더 이상 뭐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재밌게 낚시를 즐겼고요. 여기 좌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용한 좌대 말고도 한 20개 이상 좌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실 분들은 예, 선택하셔서 아무 곳이나 오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마산 원전 낚시 검색하시면 업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고 오시면 되고요. 대충 시설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화장실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방은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손님들이 같이 쓰는 게 원칙이긴 한데 돈을 조금 더 주면 이제 독방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 보시면 이용 시간은 주간에는 아침 9시에 와서 오후 5시까지 이용하는 타임이 있고요. 야간은 저녁 6시에 와서 다음날 8시까지 이용하는 타임이 있습니다. 요금은 여기 15,000원 아니고 주간은 2만원입니다. 성인은 2만원이고 아이들은 만원, 야간은 성인 2만원, 애들은 만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들어오는 시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또 뭐 아무 때나 와가지고 가까우니까 이용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철 더울 때 편안하게 오시면 조가는 제가 오늘 뭐 자 오늘 잡은 고등어 드립니다. 뭐 마리수는 뭐 얼핏 한 2시간 정도 잡았는데 한 10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뭐 엄청나게 나오니까 오셔서 뭐 오실 분들은 마리수는 엄청나게 나오니까 예, 오실 분들은 오셔서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제가 이용한 곳 이용 안 하셔도 되고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예, 편하게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